안녕하세요. 네, 예쁘게 나오려니까 팔이 좀 아프긴 하네요. 안녕하세요. 가면 아마 책상에 부재중 전화가 몇 개나 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실 자활지원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신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서에서 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알리고 그런 의미에서 기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돈이동 쪽방 상담소인데요. 어떡하지? 제가 오늘 여기 시설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돈이동 쪽방촌의 주민들의 생활을 보살피는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찍으시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저 좀 살려주세요. 상담소 행정실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가는 이유는 뭔가요? 같이. 같이. 안녕하세요. 서울시 우리금융미래재단 그다음에 행동하는 의사회랑 같이 만든 쪽방 주민을 위한 치과 진료실 우리 동네 구강관리센터인데요. 시장님이 이렇게 좀 좋은 말씀도 주셨어요. 동자동에 2호점을 열었는데 다음 주에 있는 교육에 대해서 권수현 실장님과 함께 좀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협의하려고 왔습니다. 너무 잘해가지고 저희가 서울역에 2호점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다 잘해가지고 여기서 잘하셔가지고 원팀. 벌써 플러스 센터 그걸로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네, 오늘 이제 저녁에 만들어주셔가지고. 아, 강사 선생님이. 네네. 여기 한번 뛰면 안 돼요? 구원님. 저 퀴즈 한번 봐요. 나이가 들면 입안도 늙는다. 늙겠죠? 몇 개예요? 한 3개, 4개? 많지는 않고. 그러면 그날 PPT 설치해야 되겠네요. 한 요 정도 사이즈 이제 데스크? 거기 데스크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실장님 같이 오실 거예요? 둘 다 가능하면 같이 가요. 아, 강사비는 한 명밖에 안 되는데. 저는 그냥 같이 따라. 여기 에어컨이 아직 안 틀어주신 거 아니에요? 에어컨이 두 대가 있는데. 네. 좀 센 건 나요. 아, 애로사항이 있네, 저기. 아직 10시 안 됐죠?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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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제 옹기창고라고 해서 이제 주민들이 이제 일주일에 두 번씩 오셔서 필요한 물건을 저희가 포인트에서 직접 골라가실 수 있도록 운영되는 곳이고요. 여기 있는 물건은 전부 다 후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주민분들에게 이제 후원을 다시 드리고 있는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뭐가 제일 잘 나가요? 빵 같은 종류도 많이 나가고요. 현재는 이제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우유랑 두유가 노브랜드에서 지금은 좀 넉넉한 시기인 것 같고 요 여름이 오기 전에는 좀 사실 보릿고개여서 상담소에서 좀 많이 걱정을 좀 하셨어요.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아무래도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래도 많이 후원해 주셔서 네. 아니 우리 서울라면 옹기창고 후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옹기, 뒤로 연락이 없어요. 옹기라면 한 대요. 옹기라면? 우선 이제 이렇게 4개 정도 골목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시랑 같이 협업해서 만든 게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쿨링 포그를 아 네. 골목마다 다 시공을 했어요. 아 이거 안 나 아직 온도가 안 돼서 안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아직 안 됐어요. 10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신기하시죠? 희한하죠? 네. 여기 오면은 왠지 설명은 잘 안 되는데 좀 마음 편하네요. 네, 예쁘게 나오려니까 팔이 좀 아프긴 하네요. 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 이것이 쿨링포그입니다. 이 마을을 삥 돌면서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본점은 있는데 네. 나쁜 점 모르는 사람들은 네. 여기 쪽방이잖아요. 네. 약 뿌린다 이러고 가는 사람 있어요. 아 이게 무슨 소독약 네. 같은 건 줄 알고 네.
그건 좀 속상하다. 네. 아, 물이에요. 순수한 네. 물. 깨끗한 수돗물이니까 네. 괜찮다고. 아, 그렇구나. 더위를 식히기 위한. 맞아요. 어, 네. 그, 겁니다. 이렇게 좀 써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해요. 아, 네. 다 편집하고 이제 10분만 나가면 돼요. 안 나와도 돼요. 네. 이제 벌써 지쳤어요. 이제는 동자동 쪽방촌으로 가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더라? 동자동 쪽방촌으로 넘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브이로그예요. 찍다가 지금 단추가 떨어져서 옷을 좀 화장실에서 갈아입고. 안녕하세요. 저만 찍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출연하실래요? 내일은 저기. 이 골목이 동행사업의 실행지. 공기창고도 있고 플러스센터도 있고 동행식당도 여러 곳 있는 그런 골목입니다. 우리 동네 구강관리 플러스센터이고요. 다음 주 진료를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아, 지금 이게 여기에 달면 전체적으로 시원한 거예요. 플러스 센터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에서 교수님들이 나와서 진료를 해주십니다. 아, 이거 네, 해치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쪽방 현장에 나오면 좋은 곳이 저희가 동행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밥 맛있게 먹을게요. 네. 계란 후라이가 있네요. 내가 들여오려고. 아니, 우리 구내식당에서 계란 후라이는 하나밖에 못 갖고 가는데, 여기는 두 개 먹어도 되나요? 네. 네, 지금 화재보험협회에 하고 같이 쪽방촌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게 예쁘게 보이려면 위에서 찍어야 된대. 플림포그. 네, 지금 아주 가열차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문을 안 틀었어요? 네, 문을 안 틀었어요. 왜 안 틀었어요? 폭염인데. 조금 있다. 아, 빨리 틀어주려고 해야 될 것 같아. 아직은 덥지 않아요. 사실은 아니에요. 폭염인데? 저희가 시에서 전기요금 지원해주기 때문에 틀어달라고 해주세요. 네. 다시 왔습니다. 맞습니다. 근처에 잠깐만 보시면 안 돼? 진단 1분 남았어요. 아, 네네네. 무료실에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아, 이제 치과는 휴진인가요? 네, 치과는 아직은 아니고요. 네. 이거는 내과.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네. 치과는 공사를 빨리 마무리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주민들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일단 갈게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사무실로 복귀하려고 합니다. 지금 가면 아마 책상에 부재중 전화가 몇 개나 와 있을까요? 40개? 전화 또 와요? 네, 자활지원과 이신욱입니다. 아, 네, 실장님.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쪽방촌에서 부재중 전화가 몇 개 왔을까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12개였어요. 공무원들이 전화를 잘 안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밖에 현장 출장도 많이 있다는 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회의를 하러 잠깐 좀 9층에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4층 자활지원과는 좋은 게 비밀 통로가 있어요. 오! 시청 시티 투어, 통통 투어 오시면 여기서 꼭 사진을 찍으시는 곳인데요. 네, 여기서 다들 인사도 많이 하시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저희가 에스컬레이터로
네,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 좋아요. 올라올 때도 저기로 아래로 해서 올라올 수 있고, 자활 지원가로 많이 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자활 지원가로 오셔야 돼요. 자활 지원가로 꼭 오셔요. 다들 지금 사실 복지실에 업무가 많고 힘들다고 많이 안 오시거든요. 자활 지원가도 그렇고, 근데 알고 보면 좋습니다. 네. 주인님, 아까 혹시 17일이라고 하셨죠? 전화. 전화를 받고도 기억이 안 나서 7월 말에 오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7월 17일 오신다고 해서 예, 국회의원분들께서 방문을 하신대요. 그래서 예, 지금 약간 멘붕 상태입니다. 자활지원가로 많이 오세요. 저보고 코피사라고 반가이 맞아주시는 우리 부서의 왕주인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재영입니다. 커피 사주세요. 저희 네. 일 많이 시키지 마시고. 커피 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날씨에 지금 어디 다녀오셨어요? 문희동 쪽방 중에 갔었고요. 이동해서 동작동 쪽방 중. 22년 7월에 처음 와서 처음 쪽방 업무 한 거죠. 2년밖에 안 됐어요. 저도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는 하루 종일 앉아서 책 뭘 보더라고, 책을. 근데 어느 순간에 현장파가 됐더라, 변했더라고. 사실 그때 책 엄청 봤어요. 저기 다른 주인님이 막 특상행정이라고 그랬어. 그때 당시 시작된 게 다 동행식당, 아. 뭐 옹기창고, 뭐 그때 다 기본적으로 준비했던 거죠. 아까 나갔다 있었잖아요. 어땠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다 현장에서 펼쳐진 게 네. 되게 보람 있는 거죠. 지금 동해무급당도 한미약품에서 후원해가지고 후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밖에서 외부에서 보실 때는 뭐 쪽방 주민한테 뭐 이렇게 잘해주냐고 막 세금으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잘해주냐고 나도 하는데 나도 이사 가고 싶었다니까 그거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이제 애 들여다보면 이제 어떤 기업이나 민간의 후원을 좀 많이 발굴해가지고 연결해드리는 역할 기업들도 후원하고 싶고 그런데 좀 신선하고 또 진짜로 도움이 되는 걸 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홍보도 되면서 실제로 그 주민들한테 도움도 되는 걸 후원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잘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외부 쪽방촌 출장 일정을 마치고 들어와서 오후에는 행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원 업무도 있고요. 그 민원이 기한이 있어요. 내일까지 기한인데 지금 벌써 임박이 떠가지고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있고 밥도 못 먹고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어떡하지? 그냥 마무리하면 되나요? 뭐가 또 좀 마무리하려니까 아쉽고도 좀 그런 거죠? 자활지원가를 대표해서 오늘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잘 보여드렸는지 좀 모르겠어요. 사실 아까 남아계신 주인님들 계시는 것처럼 폭염이라서 현장 다니시고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조금 그게 조금이나마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하고 이만 헤어질게요. 네.